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도 강좌 11번째 개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다머의 전통 개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가다머의 그 해석학에서 전통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관점에서 형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고찰하면서 하이데거 이전의 성서 해석학은 주로 성서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원어라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하여 본문 비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자의 어떤 이런 상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특히 하이데거 이후의 해석학은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의 개념 안에 슐라이어마허의 이해 개념 안에는 어떤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의 고려가 전혀 없었고 단지 어떤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해석자의 그 감정, 해석자의 감정과 저자의 감정의 어떤 이입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해석학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하이데거 이후의 해석학은 어쨌든 역사적 상황,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데거의 내 던져져 있음, 게보르펜하이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을 형성하면서 인식론적이고 감정이입적인 이런 낭만주의적 해석학, 슐라이어마허의 낭만 주의적 해석학을 극복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이후에 모든 철학적 해석학은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인식을 통하여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함께 언제든지 사태를 이해할 때 나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이해 개념이 도입되면서 성서 해석학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할 때 옛날에는 성서 안에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서 해석학에서 또한 각 성서 안에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안에서의 구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되었다고 한다면 하이데거 이후에 모든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철저히 저자보다는 해석자, 그러니까 각 시대의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됨으로써 성서 해석학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이후에 모든 해석학은 어떻게 번져나가는가 하면, 가다머라는 사람이 진리와 방법을 통하여 하이데거의 이러한 이해 개념을, 존재론적 이해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성서나 어떤 텍스트, 모든 텍스트의 해석학 안으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묻고, 마침내 해석자는 오늘날의 상황과 함께 텍스트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해석학, 철학적 해석학이 마침내 진리와 방법 2부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슐라이엔마허의 낭만주의적 해석학을 비판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가다머의 업적을 폴 리케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텍스트 해석학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폴 리케르까지 이어지는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까지 이어지는 이 해석학이 오늘날 성서 해석학, 특히 이 성서 해석학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학교는 사실은 오늘날 학문을 한다고 볼수 없겠죠. 심지어는 모든 가톨릭교의 신학교나 모든 개신교의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철학적 해석학을 가르쳐야만이 제대로 된 신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은 사실 니체 이후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해석학이라는 그 언어를 상당히 오해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학이 마치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크게 이롭게 하지 못한다고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오늘날 신학에서 해석학을 뺀다면 거의 절반의 도그마틱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해석학입니다. 이두 가지의 어떤 그 기독교 전통의 어떤 도그마틱과 그 다음에 철학적 해석학,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로 이어지는 이 철학적 해석학이 없이는 오늘날 모든 신학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형도를 니체와 하이데거가 해석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모든 상황을 바꿔놓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자연과학에서도 오늘날 모든 것은 해석학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정도니, 오늘날 해석학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신학과 심지어 모든 철학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것은 성서 해석학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학,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읽는 모든 문학 비평에서의 해석학, 이 모든 것이 하이데거의 혁명 이후에 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리로 이어지는 이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오늘날 철학과 신학에서 절반의 진리를 놓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공이, 저도 사실 장신대에서 윤철호 교수님을 만나면서 해석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그걸 동기로 사실은 제가 철학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접촉점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한 15년 전에 이러한 해석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한게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하이데거와 가다머와 리케르의 1차자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설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철학적 지평이 점점 넓어졌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 졸업 후에 니체를 만나면서 포스트 모던 철학을 섭렵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철학의 길은 거의 지금 97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학을 만난 거,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만난 것은 일반 대학교가 아니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나의 선생님인 윤철호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저는 해석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차 자료와 씨름하기 시작했고,
니케르의 모든 저서들을 영어로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후기 하이데거, 뭐 이런 작품들도 많은 부분들을 섭렵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하이데거를 주로 이기상 교수님이 번역한 독일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영어만 잘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해석학적인 어떤 출발점은 철저히 어떤 그 번역서에 의존해서 해석학을 하게 되었고, 주로 영어 번역서를 보고 가다머와 하이데거, 가다머는 영어로 공부를 했고, 독일어가 한 2007년부터 조금씩 체계를 잡으면서 2009년 이후부터 저는 독일어로 모든 원서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8년이겠군요. 8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독일어 서적들을 또 원서들로 보면서 해석학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차 자료를 읽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리케르와 관계된 책들을 2차 자료로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하이데거와 가다머는 1차 자료는 거의 못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혼자의 고투를 통하여 어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자극을 받았던 그 상황에서 저는 1차 자료를 접하면서 해석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났고, 저는 사실 니체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가다머,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를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 후에 이제 니체를 만나면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 니체가 해석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의 삶은 또다시 한번 변화되게 됩니다. 니체를 만난 이후에 하이데거의 해석학이 니체의 해석학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니체를 붙잡으면서 데리다를 다시 알게 되고, 푸코, 그 다음에 들레즈, 그 다음에 리케르를 잡으면서 프로이트를 붙잡게 되었고, 이 프로이트를 통하여 또 락강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오늘날 미국에 있는 지제 가오님의 생일 선물을 통해서 지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그러니까 97년부터 철학을 공부한 학부 때부터 나의 삶에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기독교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해석이 하이데거 이전에도 성서 해석학은 교부 시대부터, 그 다음에 유대교의 해석학까지 합치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종교 전통의 해석학입니다. 어쨌든 하이데거 이후에 해석학은 지형도를 바꾸면서 모든 해석은 해석자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가르침, 이후에 가다머 역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완전 그대로 수용해서 이 하이데거의 내던져져 있음을 전통의 개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해의 개념을 전통과 해석자의 만남으로 그렇게 수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가다머가 마침내 성서 해석학에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역작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적 해석학의 발전을 통하여 오늘날 신앙 역시도 이러한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로 이어지는 이 철학적 해석학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오늘날 이러한 담론에서 결코 연구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불행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신학은 해석학이 되어야 되고 이 해석학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띠게 되죠.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자기에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이 내던져져 있음을 가담은 전통 개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가다머가 낭만주의, 독일의 낭만주의를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갖게 되죠. 그러나 가다머는 낭만주의 역시 비판합니다.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싸그리 비판하고 하이데거의 역사성을, 해석자의 역사성을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철학적 해석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투만을 통하여 성서 해석학은 또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불투만의 해석학 역시도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서 해석학의 지형도 토파그라피는 확실히 하이데거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다머의 해석학 이야기를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해드리겠는데 이 전통이라는 이 개념을 되살리면서 가다머가 이 전통의 개념을 하이데거의 내던져져 있음을 전통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전통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이러한 존재론적 전통 개념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머는 마치 이 전통을 복권시킨다는 느낌 때문에 낭만주의에 속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좌는 해석학 이야기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1권 1로 제가 내겠고 앞으로 이 해석학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리꾀르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다머는 둘 다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계몽주의는 철저히 모든 전통을 이성의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성의 검증을 거쳐서만 증명되는 것이고 그 검증으로부터 이성의 법정에서 살아나지 않는 모든 전통은 신화나 거짓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의 이성 앞에 모든 전통을 세운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계몽주의의 구호는 철저히 그 성서비평 있죠. 역사비평으로 이어지고 이 역사비평을 통하여 성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해석자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검증을 거쳐야만이 제대로 된 성서의 어떤 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계몽주의의 이성의 법정 앞에 전통을 세우는 이러한 구호가 왜 가다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사건으로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하이데거의 구호가 계몽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계몽주의의 해석자의 이성은 전통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이 비판하기 전에 모든 이성은 전통이라고 하는 영양사적 의식 안에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성은 자기의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 역사성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비평하기 때문에 이성은 절대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가다머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담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러한 계몽주의 전통에 있는 철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계몽주의 전통에 있는 철학이 바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를 거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말하죠. 이러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뭐 계몽의 변증법, 그 다음에 일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후에 마르쿠제라든지 이러한 2기가 나타났고 3기인 하버마스,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이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이 계몽주의 전통의 철학자가 마침내 가다머와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명한 논쟁, 끝없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이성 역시도 자기의 역사적 한계 안에서 모든 사태를 보기 때문에 이성은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이성 역시도 자기의 역사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가 아까 들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버마스는 이러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2부에서의 주장의 반기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이 전통의 영향사 안에서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이성은 전통의 어떤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전통이 병들었고 그 전통이 어떤 그 다시 말하면 전통이 잘못했다거나 히틀러와 같은 자의 전통에 악마적 영향사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그 전통이 단지 페미니스트적 어떤 그러한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다거나 전통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전통을 비판할 수 있는 기재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마침내 이 전통을 비판할 수 있는 이성의 정당성을 다시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가다머의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는 이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는 하버마스는 동의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성을 통하여 이러한 전통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성의 담론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성의 어떠한 병들지 않는 그러한 이성의 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머가 주장했던 어떤 이성의 어떤 전통 안에서의 영양사적 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를 주장했으며 이성은 역사적 전통의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밤하늘의 별이 한번 깜빡거리고 지나갈 때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적 전통 안에서의 점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이성을 공격했던 이 주장을 마침내 전통이 병들었다면, 전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전통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가다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은 마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어떤 그러한 싸움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낭만주의가 뭡니까? 낭만주의의 특징은 이겁니다. 전통의 복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다모 혹시 공부하신 분 있어요? 여기서 가다모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절대 쉬운 책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 정도는 아니지만 가다모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특히 여기 기독교 신학자들 있으면 꼭 가다모의 1차 자료 독일어로 읽으시고 그거 안 되면 제가 기획하고 있는 그 해석학 그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모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다모는 전통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는 낭만주의적 구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마치 낭만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요. 가다모가. 그런데 가다모는 낭만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가다모는 계몽주의자도 아니고 낭만주의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주의자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랑 또 다른 것은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전통의 존재론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 폴 리케르는 텍스트, 글로 쓰여진 텍스트가 해석자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가는 게 리케르고 그러나 전통과 해석자의 만남이 가다모고 리케르는 이 전통이 쓰여진 텍스트일 때 이 텍스트와 해석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은 내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기획투사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던져져 있음의 배려적 성격을 주장한 철학자였죠. 이 세 명이 같은 이유는 이 해석자의 해석이 모두가 다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역시 리케르 역시도 하이데거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죠? 여러분들이 하이데거를 안 하면 오늘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이데거를 넘어야 됩니다. 하이데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데거를 제가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1차 자료 강좌를 해드릴 건데 하이데거 제일 밑에 가면 존재와 시간 1페이지부터 제가 학생들이랑 원서 112페이지까지인가? 하여튼 상당히 많이 3분의 1을 읽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복습하실 분 방학 때 복사하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오늘날 모든 신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응? 아무것도. 다 해석학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는 전통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가다모 이거 받아들입니다. 전통을 복권시켜야 된다. 오케이.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복권시켜야 된다라고 가다모가 주장할 때 이 전통의 복권은 하이데거의 내던져져 있음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개베젠하이트, 역사성, 기재성이라고 그러죠. 이 기재성을 가다모는 마침내 전통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하이데거의 그 이해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에서 독일의 낭만주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가다모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게 발생하는데 가다모는 낭만주의를 거부합니다.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가다모는 슐라이에마허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슐라이에마허 아시죠? 자, 진리와 방법 2부 첫 번째 줄이 루터의 라틴어부터 시작합니다. 진리와 방법. 원서 있는 사람 한번 펴보세요. 그 이후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끝머리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다머가 나의 해석학은 슐라이에 마허에게 호소하지 않고 헤겔의 관념론에 호소할 것이다. 나의 해석학은 슐라이에 마허를 거부하고 헤겔로 돌아갈 것이다. 와,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2부의 주제가 이거예요. 결국 하이데거를 붙잡고 헤겔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가다머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된 거 백날 읽어봐야 그 중요한 헤겔의 개념 다 놓치고. 그래서 가다머가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만주의 알아야 되죠. 슐라이에 마허, 독일의 낭만주의 개념 알아야 되죠. 슐라이에 마허의 해석학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계몽주의의 모든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법 해석학 알아야 되죠. 성서 해석학 알아야 되죠. 무수한 이런 철학적 담론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다머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다머가 모든 역사 철학을 비판합니다. 슐라이에 마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사 철학자 랑케, 드로이젠, 낭만주의 역사학자들 딜타이 비판하죠. 그 다음에 후설 비판하죠. 후설을 통해서 마침내 하이데거에 이르는데 자기는 하이데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다머라는 거죠. 아, 정말 가다머 언제 한번 제대로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저는 제가 하이데거, 가다머, 우리나라에서 하이데거랑 가다머, 리케르 이어지는 이 부분, 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저 공부 그렇게 했고, 그 부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강좌를 열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슐라이에 마허가, 아니 가다머가 슐라이에 마허를 끌어들여서 슐라이에 마허를 까고 전통으로 복권한다는 이 낭만주의적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낭만주의의 해석학을 거부하는 지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렵고 이 부분 때문에 가다머를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다머 진리와 방법 1차 자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3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사변적이고 일부 미학 부분, 가다머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오늘날 가다머 제대로 공부하는 신학대학들 본 적 없고, 신학교에서 1차 자료 제대로 읽히는 신학교, 저는 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뭐 전통 지평융합 얘기하고 이거 끝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 해석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데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이데거 이해 개념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학적 해석학, 리케르까지 마찬가지. 리케르는 하이데거 새끼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텍스트라는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낭만주의 어떤 부분을 거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낭만주의는 전통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일어난 게 독일의 낭만주의인데, 계몽주의는 모든 전통, 모든 성서까지도 이성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이러한 낭만주의, 계몽주의적 전통에 대한 반발로 독일에서 낭만주의가 일어나는데, 이 낭만주의는 결코 그리스도교의 성서의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프랑스가 그 당시에
무신론이 유명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독일에는 낭만주의가 싹트게 되죠. 어?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헤겔, 괴테 이후에 쉘링,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죠? 쉘링하고 그 다음에 슐라이엔마허,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헤겔도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자입니다. 헤겔도 헤겔도 지는 아니라 그래도 낭만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계몽주의자 아닙니다. 이성을,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낭만주의랑 반대가 아니라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는 무신론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 이것이 이성의 담론으로 철저하게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와 함께 낭만주의는 전통의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의 이성을 복속시키는 이러한 프랑스와 다른 계몽주의 안에서의 독특한 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성 역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전통도 소중하기 때문에 전통의 진리를 이성의 비판 안에서만 고찰하지 아니하고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독일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진리를 결코 이성의 비판 앞에 세우지 아니하고 성서의 이러한 진리 역시 우리는 소중하고 그 다음에 중세의 고딕 양식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통의 신화적 세계를 인정하는 방식, 그래서 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이러한 낭만주의의 사조가 발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낭만주의의 대표자인 슐라이엔마허의 해석학을 가다머는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슐라이엔마허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해석학은 슐라이엔마허에게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심리학적 해석과 그 다음에 그냥 해석인데 이 텍스트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의 구조, 그러니까 텍스트의 구조에서 전체는 부분을, 전체로부터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해석하는 이러한 텍스트 해석학의 어떤 그 해석학적 순환을 주장했고 이런 것들은 슐라이엔마허의 해석학에서 가다머는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심리학적 해석에 있어요. 심리학적 해석을 가다머는 낭만주의의 심리학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구호는 신과 인간과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신의 정신 안에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게 하는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 신의 영에 의해서 모든 이 세계의 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 세계의 자연과 인간과 신의 정신이 신적 감정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낭만주의적 구호 안에서 심리학적 해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엔마허는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다모 오해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어로 가다머를 읽지 않고 뭐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이 낭만주의에서 다 오해합니다. 다. 어? 낭만주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헷갈리는 부분은 오늘 강좌에서 끝내고, 뭐, 다음에 해석학 이야기 2. 오늘의 제목은 해석학 이야기 1로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요. 심리학적 해석은 뭔가 하면, 모든 텍스트는 저자가 있고, 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해석학의 이해는 뭔가 하면, 낭만주의의 심리학적 해석학에서 이해는 뭔가 하면은, 저자의 의도와 오늘날의 해석자가 신적 감정의 이입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직접 알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의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다 걸려 있는 게 바로 랑케와 드로이젠이죠. 이두 철학자 역사 철학자 역시도 이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신적 감정에 의해서 곧바로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고 해석자의 감정과 왜? 신의 정신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낭만주의적 사고예요. 헤겔도 그렇고 슐라이어 마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슐라이어 마허의 해석학에 낭만주의적 성격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가다머의 철저한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석자는 신적 감정에 의해서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가다머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낭만주의적 해석학은 철저히 환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신의 정신을 하느님의, 그러니까 그 낭만주의 신이 누구겠어요? 기독교 영이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것도 다. 기독교의 그 성령 하느님의 그 어떠한 그 정신, 영으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알수 있고 해석자와 저자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 니체를 통하여 하이데거는 모든 형이상학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형이상학은 하느님의 신적 능력을 전제하는 거였고, 하이데거는 니체의 마지막 신죽음 이후에 모든 신을 세계에서 거부하고 역사적 인간, 철저한 인간학의 토대 위에서 자기의 존재론적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목표는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이 존재 의미는 결코 신이라든지 이런 형이상학적인 독일의 낭만 슐라이어마허가 의존했던 이런 낭만주의적 해석학의 이 모든 구름을 다 걷어내는 것. 니체로부터 배웠고, 니체를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말했고, 이 형이상학의 모든 구름을 다 없앤 게 바로 하이데거 자신이라고 니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은, 텍스트와 전통과 성서라 그랬죠. 우리는 이해를 위해서. 이 성서와 해석자는 역사적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 거리를 낭만주의라는 신적 감정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미학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 맞추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해석학이 아니다. 이런 건 환상이다. 이런 해석학은 이제 인문학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철학적 해석학은 철저히 이러한 텍스트와 해석자의 역사적,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
거리는 철저히 해석자의 역사성이고 이 역사성은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이 내전적 있음의 개념을 그대로 해석하게 적용시키는 게 바로 가다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가다머는 이 역사적 거리 때문에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해석학은 객관적 진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과학의 모든 걸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객관성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해석자의 역사성 때문에, 이건 니체가 가르쳐준 관점주의입니다. 이것도 모든 관점은 해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해석자는 자기 관점으로부터 사태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전이해를 갖고 사태를 보기 때문에 객관성 없습니다. 모든 객관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모든 해석은 자기 관점으로부터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낭만주의의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은 거부되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가다머는 거품을 물고 낭만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해석학 이야기 처음 하는데 재미있나요? 이거 뭐 댓글도 하나도 없어 오늘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어떤 낭만주의적 해석학의 어떤 그러한 그 부정성을 가다머가 거부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자의 역사성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감정 이입의 방법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학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머는 마침내 이 모든 걸 거부하고 해석자의 역사성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해석은 전통과 해석자의 만남이고 전통의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그랬던 것이죠. 알 수 없습니다. 저자의 의도. 자,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성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뭐냐? 그럼 뭐 신학자들 막 말하죠. 마태는 뭐야?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이었으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뭐 기록했고 요한은 뭐 무슨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케이. 이런 저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건 괜찮죠. 근데 마태의 의도가 뭐냐? 이래 말했을 때 모든 해석자마다 다 다릅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거였어. 저거였어. 저거였어. 그럼 뭐 저자의 의도를 알면 그 객관적 사실 하나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저자의 의도도 해석자가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수천 개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린 뭘 아느냐? 우리는 텍스트의 주제와 만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사태고 이 텍스트의 주제와 오늘날의 해석자의 상황과의 대화가 바로 해석학의 목표라고 가다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다머는 낭만주의적 해석학과 그 다음에 계몽주의의 어떤 그 이성의 어떤 우위를 두는 이러한 역사비평, 이 모든 것을 다 공격합니다. 두 개 다를. 가다머는 하이데거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해석학 이야기는 힘이 드네요. 오늘 또 깜짝쇼로 여러분들한테 해석학 이야기 1을 해드렸는데 미학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죠. 낭만주의적 미학, 하이데거적 미학은 완전 다르겠죠.
자, 오늘은 해석학 이야기 1,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제가 깜짝 쇼로 해석학, 철학적 해석학 1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저녁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